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계명악보집 30곡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존의 색소폰 그 계명악보집 이제 50곡짜리 들어가 있는 교재를 받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도 네이버에서 판매 1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시고 계시는 교재인데요. 그 계명악보집 안에 들어가 있는 곡이랑 다른 조금 더 조금 그 약간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곡들로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입니다. 기존의 계명악보집이랑 다른 새로운 30곡이죠. 그 노래가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30곡집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색소폰학 학교에서 직접 이렇게 제작을 한 교재이고요. 한번 이 책을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소폰 요 악보집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악보를 볼 줄 몰라도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명 악보집의 목적은 뭐냐? 바로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연주를 하는데 내가 악보를 보지 못해서 내가 악보라는 거를 전혀 볼 줄을 몰라서 음악을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그러한 부분들의 그러한 고충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계명 악보집이 한쪽 이제 한 곡에 일반 악보와 계명 악보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이제 일반 악보와 이번에는 계명 악보가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서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는 아마 계명 악보집 계명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뒤쪽에는 일반 악보가 똑같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책의 목적이 뭐냐? 계속 계명만 보고 연습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계명을 보고서 내가 계명창 연습을 하고 계명창을 하면서 손가락 운지를 연습을 하면서 내가 어떤 악보를 보는데 내가 악보를 잘 못 보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를 해결하고 내가 좀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해결하고 일반 악보를 보는데 조금 더 도전을 해보자 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교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악보를 전혀 못 봐도 이 내가 한글만 안다면 내가 읽을 줄만 안다면 누구든지 이 색소폰 운지만 배웠다면 다 연주하실 수 있는 악보집입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요. 먼저 우리 색소폰 계명 악보집에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첫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악보에 아무런 표시가 계명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은 1옥타브입니다. 그리고 악보에 네모칸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모칸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여기 2옥타브 버튼, 우리 왼손에 엄지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 옥타브 표시 누르는 거 있죠? 그 버튼을 눌러주시고 운지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악보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그 부분은 3옥타브입니다. 3옥타브에 있는 그 음들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외에 어떻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건지에 대한 글 남겨놨으니까 이 앞에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 책에는 어떤 노래가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거짓말, 그 다음에 모정, 돌아와요 부산항에, 머나먼 고향, 애모, 멍해, 수심, 강촌에 살고 싶어, 미운 사랑, 내 나이가 어때서, 들국화, 동백 아가씨, 기러기 아빠, 잊을 수 없는 연인, 보릿고개, 울어라 열풍아, 뜨거운 안녕, 아모르 파티, 오라버니, 꽃물, 구름 같은 인생, 홍도야 울지 마라, 시계바늘, 잊을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무시로, 칠갑산, 밤이면 밤마다, 사랑은 나비인가 봐, 부초 같은 인생, 진정인가요? 요렇게 서른 곡이 들어가 있는데요. 선생님, 요쪽에 왼쪽이랑 오른쪽에 이거 노래가 있는데 여기 총 60곡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기 앞쪽에 이쪽에 있는 악보는 계명 악보에 대한 쪽수가 적혀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쪽에는요 일반 악보에 대한 쪽수가 적혀져 있어서 여기와 여기랑 지금 적혀져 있는 게 똑같고요. 단 요 쪽수가 다릅니다. 근데 이쪽은 일반 악보
개명이 적혀져 있지 않아요. 개명이 적혀져 있지 않다는 거는 도시라솔 이런 개명이 적혀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 악보라는 것이죠. 개명 악보는 일반 악보에 추가적으로 도시라솔 이런 개명이 적혀져 있는데 개명 악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거짓말이라는 악보를 이렇게 보시면 악보에 가사가 여기 있어요. 가사가 있고요. 음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칸이 돼 있는 부분들은 네모칸에 있는 2옥타브인데 이렇게 다 네모칸이 쳐져 있어요. 그 부분은 다 2옥타브를 누르고 연주를 해라 라는 뜻이고 다 개명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악보를 보지 못하셔도 연주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마찬가지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은 3옥타브로 연주를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연주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다 연습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게 너무나 익숙하게 된 거죠. 익숙하게 되면 이제 여기 뒤에 부분에 한번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가 개명으로 너무나 연습을 많이 했어요. 잘했어요. 그럼 이제 이 일반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개명을 연습하다 보면 이 악보를 내가 보는데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하는 게 개명 악보집이다. 근데 이 개명 악보집이 50곡짜리랑 이 30곡짜리 책이 있는데 이 30곡짜리 책이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개명악보집 필요하셨는데 이런 게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위쪽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가격은 24,000원이에요. 24,000원인데 배송비는 원래 별도인데 다 무료 배송으로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고요. 24,000원 보내주시고 어떤 거를 문자로 보내주셔야 되냐? 주소와 성함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개명악보집 30곡집을 주문한다고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교재를 택배로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데 배송은 하루 이틀 걸립니다. 오늘 주문하시면 오늘 나가서 내일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빠르면.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오전에 연락을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가 오늘 좀 늦게 연락을 주셨으면 내일 나가면 내일 모레 웬만하면 도착하시고요. 주말에는 또 배송이 좀 어렵죠.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 그거는 당연한 것이니까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소폰 학교 개명 30곡집 요 책에 대한 구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